뭐 월드컵 같은 큰 경기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뭐 의례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지금 뭐 구자철 선수를 포함해서 몇몇 선수에게 과도한 좀 책임을 묻는 악플이나 또 어떻게 보면 뭐 청원글 같은 것도 올라오고 있고 사실 뭐 박지성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견뎌낼 자신이 없으면 안 보는 것도 좋다라고 좀 조언을 했는데 좀 선수들이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지 그게 좀 팀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좀 드는지 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선수같이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기사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뭐 기사를 보는 안 보지만 않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다 모든 선수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경기가 남아 있는데 이제 선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팀적으로 저희가 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. 뭐 비난은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를 펼칠 때에는 모든 국민들이 저희를 응원을 해주고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내기를 원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을 직접 느끼면서 꿈을 꾸었고 월드컵에 나왔기 때문에 또 저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그러한 순간들에서의 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번 월드컵에서 그러한 비난들을 국민들에게 한의로 좀 바뀌어주고 싶었고요. 근데 첫 경기 결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선수로서 또 저 또한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감내를 하고 다행인 거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코전에서 그러한 또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또 기쁘게 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전이 더 중요하고요. 분데스리가 후반기를 준비하면서부터 월드컵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이 순간들을 좀 긍정적인 순간들을 사실 꿈꾸고 기다려 왔었는데 첫 경기가 틀어지면서 사실 뭐 심적으로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전을 더 이기고 싶고 더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고 선수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러기 때문에 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. 4년 전 월드컵을 경험해왔기 때문에